아야. 여기 한국 마을은 진짜 여기 사람들 다 살더라고. 물어볼까? 나와? 야. 여기 고사담 누가 갔다 올까? 엄청 넓어. 거의 한 1시간 반 걸어야 돼. 천천히. 야,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녀야지. 다 향수 내가 이번에 아빠 집에다가 뿌리라고 한 향수 보냈는데 얘 이런 오프라인으로밖에 안 팔아. 온라인으로. 복잡하니까. 하루에? 어떤 식으로? 아, 아, 좋아. 진짜 좋은 건가? 완전 다르다 이게. 집에다가 서재에 이런 거. 롤랑 40개 또 갑시다. 1억이 하나? 직접 만드는 거였어?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하고 살 수 있게 하고 이따가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계산할게. 향수 체험실? 토요. 사진. 아, 집 앞에 이렇게 나무가 있네. 경로구 아름다운 나무. 강주도 양림동에다 이렇게 키우면 쏟아요.
사람이 없어서. 아니. 이쁜도 진짜. 절대 저기 올라갈 때까지 뒤돌면 안 돼. 네. 저 올라가서 뒤돌았을 때 감동이. 서울 전경이 다 보여. 근데 야 여기는 뭐야 차 없이 살잖아. 시끄럽지 않은데. 어? 차 없이 살잖아 근데. 경기는 다 찾아나온다. 이 국경에는 여기 다 태극기 하나씩 다 걸어놨거든. 진짜 멋있어. 하우스. 하는 어떻게 뭐. 북촌동 11번인데 남산아. 저 나무 멋있다. 북촌 최고의 전망대를 써놨잖아. 카페 이름을 이러는 거야. 전망이 없는 일로 가. 아무것도 없어. 북촌 베스트. 예, 이쪽으로 청와대 보이고.
여기 재개발 해야 되겠대요. 여기 절대 재개발 안 하지. 여기 살다가 멋있는 거지. 딱 청와대 딱. 저게 지금 청와대지? 햇빛이 들어가. 가서 여기가 청와대 아니잖아.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안 보이지. 이렇게. 여기서부터 아니 보이긴 보이잖아 여기. 여기서부터 청와대잖아. 이 건물도 기나? 바로 앞에는 아니고. 이렇게. 저기. 기아부터 그 뒤쪽으로 가 다 청와대지. 이쪽이 경복궁. 저기 이제 3000원 여기가 홍대. 자이다. 감기 잘 났대. 어? 제일 싼 거구만. 어딨어요? 비싼 거야, 저거.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다. 응?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. 펜. 풀펜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그린다 이거. 네, 해가지고 다 그림을 그렸어. 봐봐. 1층에 드릴까?
여기 이런 지리하고 주차장이에요. 그냥 저희 주차장이 맞는 것 같은데 주차장. 여기는 불필요하겠다. 살기가 주거 환경은 빵점이네. 더위쪽 가서 살아야지. 응? 더위쪽에 살아야지. 저 조용한데 상북동이. 그러니까 여기는 시끄럽지. 시끄럽고 차를 제대로 댈 수가 있나. 야따, 아주 불이다, 불. 완전 불. 이제 여기 갔다 올라오면은 어디 갔다 올라오면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잖아. 올라올 수가 없어, 제대로. 평일에는 근데 이렇게 하지. 전부 다 딱 지으면 카페구만. 카페 오지. 이 집은 이거 팔라고 내놨다. 쌀 동산이었는데 오래됐는데 진짜 맛있어. 연홍게 연홍게 얘기를
엄마 아까 모자 안 해줄까? 하이 축제장처럼 노래 안 틀어놓고 일어났다. 알았어.